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언론 바다로 탈출에 성공한 신세대 돈주들이 들려준 코로나 당시 북한 충격 상황, 김정은의 비밀 문서 공개, 정성산 TV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을 맞고 있는 북한, 최악이지요. 여기에 60년 만에 대홍수에 북한 곳곳이 쑥대밭되지 않았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일본 아시아 프레스 거의 유일한 탈출 루트, 바다를 넘어온 신세대 돈주들이 말하는 코로나 혼란, 사회 변화, 북한 치르게 4년을 비추다, 최근 탈북자 3인 인터뷰, 봉쇄된 국경, 끊어진 인적 교류, 닫힌 사회,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북한을 이탈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불과 20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아 프레스는 2024년 7월 중순 미스터리의 장막을 뚫고 넘어온 소중한 탈북민 3명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강규린 여성 23세 가명. 강규린 씨는 예상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나타나 인터뷰 질문을 체크하며 김밥을 먹고 있던 기자가 미쳐 씹지도 못한 음식을 급히 삼키게 했습니다. 강규린 씨의 첫 인상은 평범한 MZ 세대 소녀 같았지만 말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완벽한 표준어로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저는 비법, 불법을 좋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법률로는 사형 사유에 해당하는 탈북을 혼자도 아니고 가족의 목숨을 걸고 주도한 그녀에게 어쩌면 꼭 어울리는 말인 듯 했습니다. 21살에 개인 어선을 운영하며 동해에서 돈벌이에 매진했던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북한에서 행했던 온갖 불법 경영의 사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 경찰 보위원이 추적하던 지명 수배자의 고용에서부터 북한판 노조 활동까지 화려한 불법의 순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을 믿고 사선을 넘은 강규린 씨의 어머니 김명옥 여성 54세 가명, 김명옥 씨도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김충렬 남성 33세 가명, 김충렬 씨는 녹두 장군을 연상케 하는 왜소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를 보며 정봉준이 떠올랐던 것은 아마도 그가 들려준 북한의 충격적인 실상이 역사 책에서 읽었던 구한말의 세태와 비슷해서였을까요? 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 보니까 나라가 참 희한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해에서 어선을 운영하던 김충렬 씨는 지난해 5월 임신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형의 가족 등 총 9명의 일가 친척을 배에 태우고
탈출했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로 바다를 통한 탈북은 이들이 처음입니다. 극적으로 탈출한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감싼 팬데믹의 충격적인 베일을 벗겨내고자 합니다. 북한이라는 블랙박스. 2020년 1월 팬데믹을 계기로 국경을 봉쇄한 이래 북한은 하나의 블랙박스였습니다.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된 북한 정보의 공백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전례 없이 심각했습니다. 첫째, 북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 극단적으로 줄었습니다. 외신 기자는 물론 서방 외교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한 외부인들이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둘째, 이 시기 북한에서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보의 공백으로 세계가 아는 바가 매우 적습니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었지만 이번 팬데믹 기간에는 국경이 철저히 봉쇄되어 중국에 월경한 사람조차 없었던 점도 일조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그동안 북한 내 취재 협력자를 통해 현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협력자들이 주로 북부인 함경북도와 양강도, 평안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데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한정적이어서 북한 전체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 선물 같은 탈북. 2023년 5월에 9명, 10월에 4명의 탈북민이 각각 서해와 동해를 거쳐 남한에 탈북에 성공해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북한에서 경험한 이들이 직접 탈출해 남한에 도착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2019년 1,04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229명,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3명, 67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6월 기준 105명으로 작년에 196명과 비슷한 수준. 하지만 입국자의 대부분은 팬데믹 이전에 북한을 벗어나 제3국에 체류하던 이들로 지난 3, 4년 사이 북한을 직접 탈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통해 탈출에 성공한 이들은 북한이라는 미스터리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선물과도 같습니다. MG 돈주들의 선택. 최근 탈북에 성공한 두 가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북한 사회에서 돈주로 불리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계층이었으며 무엇보다 탈출 수단으로서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가족 모두 젊은 MG 세대가 탈출을 주도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제 탈북은 용기와 행운 외에도 젊음과 재력이 필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팬데믹 시기 북한에 관한 우리의 기존 이해와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을 포함해 북한의 현 상황을 조명하는 코로나 이후의 북한 시리즈를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이 북한 주민의 삶과 당국의 정책에 미친 영향, 체제 유지를 위해 김정은 정권이 모색하는 생존 전략과 주민의 지향 사이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역과 분야마다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연재 1회였습니다. 자, 북한 7.6의 4년을 비추다 두 번째, 비극적 연쇄의 첫 번째 고리, 국경 봉쇄, 코로나는 악몽, 바늘 하나 사기도 어려웠다. 북한 주민이 겪어낸 팬데믹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북한 내부의 팬데믹 경과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4년여의 봉쇄 기간 어떤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민과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무엇이 변했는지 추적합니다. 아시아 프레스 본 기사에는 국경 봉쇄로 시작된 팬데믹의 초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봉쇄, 연쇄적 비극 시작. 2020년 1월 북한은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강력한 방역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강력하고도 철저한 국경 봉쇄를 강행한 것은 의료 기술과 자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제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프레스는 지난 2020년 말 북한 김정은이 나오는 절대 비밀로 지정한 문서를 입수해 공개합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9 2020년 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월에 김정은은 체온기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소독약 대신 쑥을 태우는 자국의 열악한 방역 체계에 대해 물질 기술적 수단이 0이나 같다고 개탄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극단적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절대 비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자.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9 2020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말씀. 김정은, 보건 부분에 물질 기술적 토대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더 큰 재앙이 초래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라고 김정은은 절대 비밀 자료에서 말했습니다. 국경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봉쇄는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경계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어지는 재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국경이 막히면서 북한 전체 대외 무역의 95%를 상회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의 세관에 해당하는 해관 총소의 통계를 보면 2020년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61만 달러, 수입은 1,803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에 비해 96.2%, 90.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관련 의료, 위약 품목들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하면
통상 무역은 사실상 거의 단절에 가까웠습니다. 물가 폭등에 바늘 하나 사기도 어려워 봉쇄로 국경이 막히자 장마당과 상점에서 중국 물품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품을 중국 상품에 의존하던 북한 주민들은 곧 물품 부족을 실감하기 시작했고 이는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2월 7일 아시아프레스의 양강도 해산 시 취재 협력자는 당시 현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해왔습니다. 장사꾼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생필품이 들어오지 않아 판매할 물건도 없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외에 다른 물건은 사려고도 안 해 시장이 한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을 차단하고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의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딸 강규린 씨와 함께 동해로 탈북한 김명옥 씨는 당시 그녀가 살던 함경남도 중부 지방 도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장마당에 나가보니까 상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시계약, 건전지 하나도 15,000원, 코로나 전에는 1,000원짜리 시계약, 건전지가 15,000까지 올라갔어요. 북한 돈 1,000원은 하나로 약 80원. 2023년 5월 황해도에서 소해로 배를 타고 가족과 함께 탈출한 김충열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상품 수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진짜 바늘 하나, 여성들이 쓰는 초보적인 위생대, 생리대까지도 없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김명옥 씨는 라이터, 돌도 없어서 국내산 성냥을 썼다며 그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품질이 안 좋아서 불 한번 켜려면 쪽쪽 쭉쭉쭉 쪼개져 나가고 조금만 써도 다 없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긴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질식하는 시장, 숨막히는 인민, 코로나는 악몽. 더 큰 고통은 방역으로 인한 시장 정체로 현금 수입이 급감한 주민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당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거의 붕괴된 이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후 지난 30년간 시장은 그 규모와 다양성이 크게 확장됐고 시장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커졌습니다. 강규린 씨는 코로나 이전에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았기에 추락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 많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쭉 발전해 갈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믿음을 바꾸었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던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 물품 수입을 담당하던 무역회사와 국경 지역의 밀수꾼들의 손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격 사태는 이들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던 각 지역의 도매상부터 장마당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말단 장사꾼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에서 침과 뜸을 활용하는 한방 치료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개인 사업을 영위했던 김명옥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게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몽땅 아우성이었어요. 국경 봉쇄하면서 상품이 아예 싹 다 사라졌어요. 장마당이 휑했지. 봉쇄가 지속되고 상품 공급이 막혀 거래가 멈추자 시장의 사슬에 연결돼 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생계수단을 잃었습니다. 사회는 대공황 상태가 되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몰라 갈팡질팡했습니다. 자, 이게 연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